우리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암밀의 파트가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고, 집에 갑시다. 내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가는 시간을 그게 시험은 아니잖아요. 시험은 아니고 그냥 문제풀이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시험. 자, 일단은 138쪽 암밀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자, 반비례는 우리가 정비례는 어제 뭐였어?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같이 증가하는 거를 정비례라고 그랬어. 그지? 그럼 반비례는 뭐라 그랬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반대로 내려가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x, y가 반대가 되는 거를 반비례라고 한다, 이 소리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비례의 기본 관계식은 요거야. y는 x분의 A가 된다, 이 소리인 거야. 정비례의 관계식은 뭐였어? Y는 AX. 그렇지. 이거 차이를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알겠죠? 위에 거는 반비례. 반비례는 무조건 뭐야? 분모가 X에 있어야 되는 게 반비례가 된다, 이 소리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1-1번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사탕 24개를 X면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한 명이 받는 사탕의 개수를 Y라고 했네요. 자, 아랫표를 완성하여라 그랬대, 그치? 자, 한 명일 때 받을 수 있는 사탕의 개수가 몇 개야? 그치, 24개 다 받을 수 있어. 두 명일 때는? 12개. 그치, 12개. 12라고 써놓으면 되겠지? 자, 세 명일 때는? 8개. 네 명일 때는? 6개가 된다. 즉 x, y를 곱해서 24가 돼야 된다, 이 소리라고. 쉬운데. 자, 2번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반비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따라서 관계식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아까 쌤이 얘기했지. 뭐라고? x랑 y랑 곱해서 24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반비례는 거의 보통 이렇게 나올 거야. x, y를 곱하면 될 거야.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y는 꼴로 고쳐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나누기 x. 그치? y를 하는데 나누기 y를 하면 어떡하냐? 나누기 x를 해야지. 그러니까 y는 뭐야 그러면 결국에? 24 나누기 x라 그랬어. 그치?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고? 곱하기로 곱하기 바꾸라 그랬어.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정리하면 x분의 24, 따라서 y는 x분의 24라고 쓰면 된다고, 3번에. 이해되십니까?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반비례인 것을 골라라, 이 소리였어, 그지? 자, 기억 같은 경우 보면 맞니 틀리니? 맞지? 어? 왜 틀려? 나 지금 다르게 썼어, 그거랑. 다르게 쓴 거라고. 이걸 봐야지. 알겠습니까? 자, 분모에 x가 있으니까 맞겠지, 그지? 네. 기억은 맞다. 자, 이거는 다른 거야. 니은은 뭐예요? 틀려. 틀려.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정비례. 그치, 정비례라 그래야지. 왜? 정비례는 분자에 x가 들어가면 정비례라 그래서 선생님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틀린다, 이 소리라고. 자, 디귿!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왜 맞아요? 왜냐하면 저기 나누기 x를 하면 그렇지! y는으로 고쳐야 되니까 나누게 되면 y는 x분의 6이 돼야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디귿은 맞다, 이 소리라고. 자, 리을은요? 아니죠? 왜 아닌데요? 왜냐면 나누기 x를 해요. 나누기 x를 왜 해? 여기는 나누기 x를 하면 안 되지. x를 아니지 않아요? x분의 1 나누는 게 없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쌤이 분수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그랬어. 내가 얘기해줬잖아 앞에서 풀 때. 분수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분수가 나오면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승혁 씨? 분모 수를 곱해요. 그렇지, 분모의 최소 분배수를 양변에 곱해주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곱해야 돼? x. 그렇지, x를 곱해줘야겠지 양변에. 쉽네. 아니. 쉽습니다. 그럼 약분, 약분에서 얘는 뭐야? 6x. 그래, 얘는 뭐야 결국에? 정비례. 그래, 정비례라고. 그래서 틀렸다고. 오와. 이해 돼야 안 돼? 자, 옆에 1-2번, 2-2번 해보세요. 2-1번. 2-1번은 약간 바꿔놨으니까 너네들이 그냥 풀면 되겠지? 예. 똑같은 문제들이. 그니까. 감사합니다. 잠깐만. 다시해서 물이 짜니까 물이. 아, 더러워. 하지 마. 누가 이리 떠드는 게야? 분석이가 계속 과시해서 물 나온대요. 실수하냐? 너무 피 안 맞았냐? 응. 안 맞았다. 우린 맞으면 사는 거. 반비례구나. 저 그니까 이게 반비례는 구하는 식이 나누기 넣는 거죠. x 그 어떤 수에다가 x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관계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잘 몰라봤어. 관계식 이렇게 쓰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 이거 나오면 관계식은 보통 곱하기로 나온다며 이렇게 곱하기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걸 풀게끔 해야지. x와 아. 쉬운 것 같기도 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지? 네, 개념이 아예 끝나는 거겠죠? 응? 아 그러네. 거기가 한 점 하나 끝나는 그럼 숙제가 별로 없겠지? 아니 기념식도 있겠지. 다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동차. 와, 부럽다. 뭘 부러워? 나도 저기 주차장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기 밖에 얼마나 안 되는 그냥 물이 폭포만 해도 다 흘러요. 맞아요. 자전거 타고 있어. 그냥, 그냥 물이 그냥 이렇게 싹. 지하로 오지. 저 지하 길을 잘 몰라서. 아. 그냥 왜 그러면서 가면 되죠? 전 지하 길을 잘 몰라. 지하가 오히려 뭔가 좀 복잡해서. 유레카. 다 했어? 네. 소리 아직 하고 있니? 네.
질문 다 했어? 아직? 저 이렇게 태어나서 우산이 바람 때문에 뒤집히면 처음이에요. 뭔 소리야? 나 저번에 도 뒤집혔잖아. 아니, 인프라 해봤고 인프라 그런 거고 진짜 가다가 그냥 뒤집히면 처음이라고. 난 우산이 그냥 이렇게 됐는데? 진짜? 학교 갈 때 우리 같이 그랬잖아. 그래서 버렸잖아. 그냥 부모의 X가 들어가기만 하면 저 형태가 되면 돼, 무조건 이 형태. 조금 쉽네. 그 아파트 사이 저 형태가 안 되더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치, 저 형태가 아니면 틀린 거지. 영우랑 고생했어요. 저희 쌍남자를 봤죠. 뛰어가. 자, 1 다시 아, 아직이야? 하세요. 아파트 그 사이에 틈 있잖아요.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게 엄청 많아. 바람 때문에 우산이 안 펴져요. 자, 1다시 2번의 첫 번째 빈칸. 18. 그렇지, 두 번째 빈칸. 12. 12. 그다음. 부가 돼야겠죠. 무슨 부가 이상한 거. 160개냐. 그다음. 6. 6. 알겠습니까? 자, 무슨 관계 있습니까? 관계를 관계 있다. 관계식은요? y는 x3 36 x분의 36 x분의 36 네? 아니죠 y? 그렇지 y는 x분의 360이 되어야죠. 아, 누가 봐도 공은자 의자 360개를 쓴다는데 무슨 이상한 걸 쓰고 앉아있는 거야. y는 360분의 뭐? 여기 개랑 아니 여기 X랑 Y를 곱한 걸 해야 돼요. 네, 제가 설명했잖아요. 곱한 걸로 하라고. 10곱하기 3팀으로 해야 돼요. 그래. 아하. 진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난 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관계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어. 응? XY를 무조건 곱하라니까, 반비례는. 그런 다음에 곱한 걸, XY를 곱한 걸 쓰라고요. 아, 360 아니에요? 그래. 그럼 다음에 이제 양변 X로 나누면 되잖아. 아. 자, 2다시 2번에 1번 5 동그라미 2번 X, X 3번 5 동그라미 4번 X, X 5번 X, X 6번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돼야지 않을까? 그 X로 알겠습니까? 네. 부디 외우세요. 지금 그래프예요? 네, 어저께 그래프 그렸듯이 그래프 얘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도 얘는 조금 그래프가 어렵긴 해. 그래프 맞아요? 그래프가 아닌 것 같아. 어제 그래프가 보니까 훨씬 쉬워. 자, y는 x분의 4가 된다 그랬어, 그치? 자, x가 일단 분모에 있으니까 내가 뭐라 그랬지? 약분 될 수 있는 숫자를 쓰는 게 좋다 그랬어, 그지? 그럼 x에다 뭘 대입하면 좋을까요? 2? 2 대입해볼까요? 그럼 2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어? 마이너스 2가 뭐 나와? 4 아니야? 너 생각 안 하고 얘기하는 거야? 2가 나와야 될지, 그지? 2 그 다음 내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도 집어넣으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2? 그래,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으는 게 아니야, 반비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을 더 넣어봐야 돼. 2 말고 또 뭘 넣어볼까? 1 넣어볼까요? 자,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4 그치, 4 그치? 요 정도 되겠지, 그치? 여기야, 그치? 그리고 이제 또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도 집어넣어야겠지, 그지? 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남아요? 마이너스 4. 그래, 마이너스 4. 우와. 이게 뭐지? 맞습니까? 그 다음, 이걸로도 보이지가 않아, 그지? 하나 더 집어넣읍시다.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4. 4. 자, 4를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1. 1. 그치? 자, 그 다음 4 집어넣어서 그 마이너스 4도 집어넣어야겠지, 그치? 그럼 뭐 나와? 그치,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치? 요거라. 자,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된 줄 알지? 이렇게 곡선으로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제프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곡선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기억이 안 나.
헷갈려 선생님. 헷갈려. 얘는 어려워. 이렇게 곡선으로 된다는 거를 아니면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어떻게 그려 저걸? 곡선으로 그냥 이렇게 세 개 점을 이으라고. 처음에 뭘 했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 같은 경우는 x 집어넣는 걸 분자의 약수를 세 개 정도 집어넣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으로 이어주면 된다 이거. 대신에 얘는 절대 여기에 닿지 않아. 이렇게 계속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뭐? 아니 사라졌어. 이해됐어? 네. 어렵지 그지? 굉장히 어려워. 얘는 좀 어려울 수 있어 충분히. 영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갈 것 같아.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을 한다 이 소리인 거야. 아직 그리고 있어? 아 됐어. 자 이번에 그럼 뭘 집어넣어 볼까? 마이너스 X분의 6이래. 마이너스 X에다 뭘 집어넣어? 3? 일단 3을 집어넣어 봅시다. 알겠죠? 자 그럼 3을 집어넣으면 Y가 뭐 남아? 3 Y가 뭐 나와? 마이너스야. 그치 마이너스이겠지. 아 어려운데? 그 다음 3을 집어넣었으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다 그랬지? 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다고. 마이너스 2. 아, 예, 그 2요, 2. 그냥 2, 그냥 2. 자, 그 다음 또 뭐 집어넣어? 그 다음에 2? 그치, 2 한번 집어넣어 볼까? 2 집어넣으면 뭐 나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도 집어넣어야겠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뭐 나와? 3. 자 그럼 하나 더 집어넣어볼까? 3개 정도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뭐 집어넣어? 6 집어넣어볼게요. 자 6 집어넣으면 뭐 나와? 1. 그치 1 남은다 이 소리야 그치? 그럼 여기 정도 되겠다 그죠? 와우 마이너스 1 나오지.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나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1. 그래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1 나온다고. 한 개 더 넣어질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 얘네 세 개를 이으세요 이렇게. 어? 이게 된다고? 응 이걸 이으면 되잖아. 어떻게 긁지? 부드럽게 곡선으로 구우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요? 아주 부드럽게. 오 됐다. 오 된 것 같아요. 헷갈려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선을 해놓으니까 에버랜드 딱 들어가면 약간 그 롤러코스터 느낌 나요. 나무로 만든 거? 네. 아. 이게 맞나? 아니 그림을 그렸잖아. 맞는 외모야. 아니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까먹었어요. 근데 3개 말고 4개, 5개 이렇게 해도 되긴 돼.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되니까. 2개는 안 돼요? 2개로 하긴 좀 좁지 않을까? 2개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자기가 된다면 능력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뭐 그래 어려워 그치? 네 많이 어렵네요. 맞아 많이 어려워. 이게 지금 방학 기간이 만나네. 과학인지 아닌지 궁금하니까. 그럼 이 끝나고 본수업 때는 좀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설마. 아. 야 진짜 어렵다. 깜빡했어. 끝까지 다 나왔네. 창문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160초까지? 몰라? 내 생각에 오늘은 140초까지 하고 141초 또는 142초로 숙제를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141초, 142초 할걸? 두 번째 풀지 않을까? 아, 자, 이번에는 됐습니까? 자, 이번에 4-1번을 볼게요. 이번에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랬어, 그지? 그래프 위에 있으면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위에 있으면은 그 4분면 어디에 들어? 위에 있으면 이 점을 대입했을 때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입 위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대입을 해보라 그랬잖아 쌤이. 자, 대입을 하세요. 기억을 대입하면 12는 1분의 12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래 맞겠지. 그래서 기억은 위에 있다고. 아. 그다음 마이너스 3,6을 대입하면 6은 마이너스 3분의 11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래 틀리다고. 그러니까 니은은 안 된다고. 어? 자, 디귿 집어넣으면 네.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분의 11에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도 그래프 위에 있다 얘기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네. 리을은 2분의 3은 8분의 11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치? 약분 4로 해봐. 4로 하면 2. 3이니까 똑같아지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리을도 맞다고. 이건 쉽다. 자,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4분의 12라고 그랬어. 얘는 돼야 안 돼야? 안 돼, 안 돼. 안 되겠죠. 자, 비읍은 2는 6분의 11에 되겠어, 안 되겠어? 돼요. 그래, 된다고. 그러니까 답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읍이 된다 이 소리라고. 이해 돼요? 안 돼요? 자, 옆에 3-2번, 4-2번 3-2번 어떡해. 3-2번 찍어 선생님, 응? 전 그래프를 가장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잘하나 봐. 근데 이거 8은 어떻게 그래요? 8, 1 하면 되잖아, 1? 숫자를 집어넣어, 뭐 집어넣을 건데. 8이 안 되는데요, 그래프 1 하면 되잖아. 그럼 8을 빼면, 8 빼고 나머지 집어넣으면 되잖아. 1 해도 돼요. 1은 되지. 1은 근데 1 하면 8이 안 되잖아. 아. 그럼 어떡해요? 저 4랑 2는 다 있어요. 그럼 두 개로 해. 그게 돼요? 두 개로 해.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런데 그 이게 두 개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방향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형태만 나오면 돼 사실. 그럼 방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지 밖으로 나오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왜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오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야 모양은. 근데 다른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 두개일 때는 다 되는 거 같은데. 점이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어디서 선이 끝나는지 이렇게 그거는 대충 해도 돼. 마지막 거는 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안 그치. 나 그래프 잘하네. 상관없지 않은데 부드럽게 곡선으로 그려봐. 그러면 그 모양만 자연스러우면 웬만하면 맞게 해주니까. 와 헷갈린다. 아니 오른쪽 것도 두 개. 4는 1이 하면 되는데 1이 잘 안 돼. 마이너스 1이 여기. 근데 이것도 두 개면 안 될 것 같고. 이건 세 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1 되지 않나. 1? 근데 2로 하자. 빗소리가 지금.
야, 어려운데? 어렵긴 해. 아! 아, 4-2번은 풀었는데 3-2번은 못 풀었어. 4-2번, 2번이 어려워. 2번이 뭐가 어렵냐? 풀었냐? 아니. 응. 그렇게 쉬운 건 풀어보지. 아, 나 바본 거 선생님. x가 4보다 커도 돼요? 2번 다 채웠어요. 3-2번이니까. 그래서 x가 4보다 크면 안 되죠? 무슨 상관이야? 상관은 없긴 해. 근데 여기 근데 너희들이 해도 되긴 하는데 자연수가 편하니까 쌤은 자연수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분수는 약간 어렵다. 그치, 분수는 너희들이 헷갈릴까 봐 쌤이 자연수 위주로 설명을 해드린 거야. 근데 대충 이런 모양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만들었냐? 2-2는? 3-2번에 2번을 만들었어. 한 개를 못 만들어. 쉬운데? 뭔가 이해해야 할까? 어? 됐다. 뭔가 얼굴이 쿠키? 우와 됐어. 아프겠다. 4-2번은 쉬워. 좌표축과는 만나지 않아요, 곡선이? 얘는 어떻게든 만나지 않는 그런 함수인 거예요. 평행선 같은데? 평행선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배우는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점점 가까워질 뿐이지 절대 닿지 않는 어디에 안 닿아요? 그럼 X축에. 그럼 막 이 정도가 되도 안 돼. 그럼 왜 안 닿지? 계속 안 닿아. Y축도 마찬가지로 절대 닿지 않아요. 너 나 닿았는데? Y축이랑 닿으면 안 돼. 근데 너무 곡선으로 봤어. 실상이어가지고 길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원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거? 착시현상도 싹 같은 거예요. 착시는 과학이지? 과학이. 과학 수학? 과학도 수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공통 접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여기 길이 이거 길이랑 이거 길이랑? 아, 이거 길이랑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어, 그건 똑같아야 돼. 다 해? 아직이야? 그럼 이거랑 이거는? 이거랑 이게 이거 이거? 아니요, 여기 또 여기. 그러니까 이거. 그 옆에요. 이거? 이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축 이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왜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뒤에 있는 그 선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하는 거야 이사? 그거랑 또 옆에 거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그거 말고요. 이거? 아니 뭐 말하는 거야? 저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안에 있는 선들.
뭐하는 거야? 안에 있는 선생님 이거랑 누구랑? 아 철철이가. 아 얘랑? 아니 얘랑. 아 얘랑 얘랑? 아니 얘랑 또 얘요. 어 길이가 똑같다? 길이는 다르겠지? 왜요? 얘는 함수가 다르잖아. 네? 함수, 얘는 함수랑 y는 얘 하나만. 얘랑 여기랑 여기. 이거랑 이거랑 말하는 거? 아니. 뭐 말하는 거? 니네 이해 됐어? 이 성분이랑. 저 이해가요. 이거랑 이거? 아니. 여기요. 잠깐만요. 이거? 뭔 말이야? 여기 여기 이선 있죠? 그래. 이선이랑 여기 있는 요선이랑 그냥 물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말하는 거잖아. 아, 이 도, 이 그래프가 여기요. 이 그래프가 얘는 다른 그래프라니까? 아. 얘, 아 네가 이것 때문에 헷갈린 거야? 이건 지금 합쳐져 있는 게 아니야. 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이 책에서 보자면은. 어 봐봐. 자연스럽게 정답치를 100개의 그런 행동입니다. 여기 보면 다 정답 봤긴 해야 돼요. 아니지. 아 그 말인 거야. 이거 빈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왜요? 왜요? 얘는 지금 이 그래프는 이게 끝이야. 더 이상 여기 그래프는 생길 수가 아, 없어. 아 여기 두 개 한 거. 어 무조건 둘 둘이야. 여기 여기는 나왔어요? 없어 없어. 그릴 수가 없어. 아 그 말이야. 여기 니네도 다 이해 못했네 씨. 좀 안 듣고 있었어. 엘리트 형님의 말이야. 아 빨리. 역시 엘리트 질문 답네. 어? 아니에요. 아, 그게 약간 눈 같아요, 선생님. 자, 3-2번의 1번은 뭐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어, 네, 반대로 나왔어요. 1하고 3, 4번이 저 나왔어요. 반대로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어. 자, 2번은 이렇게. 오케이. 2하고 4, 4분면을 지나게 왔는데. 다 틀렸니? 아, 저 맞았어요, 다. 어 엘리트 근데 이랑 4 3분면이 정해져 있어. 이거를 네가 우리가 대입을 해봤잖아. 대입을 해보면 여기밖에 안 찍히잖아. 증명도 해준 거야 선생님이 이거를. 제부는 멋있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이게 왜 행동이지? 교인이 16분만 있으면 시기가 4-2번은 3, 4번이야. 응? 우리 3-4번이야. 맞아. 네, 딱 봐도 이게 마이너스 2개. 됐어? 자, 4-2번의 답은? 1번. 그치, 1번, 2번. 잘했습니다. 12. 자, 뒤로 넘어오세요. 여기까지. 자, 이번에 성질이야. 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정비례에서도 식이 있었듯이 반비례에서도. 근데 왜 이게 감소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막 그대가. 자, 기본 반비례식이 이거라고 그랬어, 그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A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알겠죠? 어렵다. A에 따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래프 뭐야? 이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지금 봐봐. 양수일 때는 뭐야? 1하고 3, 4분면 얘가 양수일 때. 알겠죠? 얘가 음수일 때. 하면은 양수일 때는 뭐야? 무조건 1하고 3, 4분면을 지난다 이 소리다. 이해되십니까? 그래프 모양이 음수일 때는 무조건 뭐야? 2, 4. 2, 4, 4분면을 지난다. 2, 4, 4.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야?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내려가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감소한다.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얘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어때? 올라가고 있잖아요. 무슨 내려가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근데 네. 오른쪽 거, 왼쪽 거 있잖아요. 네. 왼쪽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거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거 어떻게 보면 올라가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렇게 이상하죠, 이렇게. 아니, 나처럼 정확하게 이제 쌤이 얘기했잖아.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다라고 그랬잖아. 아. X값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를 하니 Y값이. 그런 그래프가 없는데. 이상하게 나오겠지? 그렇겠죠. 어떻게 알겠죠? 행복하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어제도 설명한 거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X축. 원점, 원점이라 크거진다? 멀어진다 라고 기억 멀어진다 어, 멀어진다가 이 소리야 멀어진다 기억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이거잖아 그지?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 점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점점 멀어 여기에서 멀어진다고 이렇게 그렇네 올라가는 그렇지 계속 올라가니 선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 선을 당연히 넘어가면 안 되지 안 넘어가잖아 어딜 넘어가 그래서 선을 더 늘리면 이제 되잖아 아니 그냥 안 늘린 것 뿐이지 내가 얘도 이렇게 되겠지 다 이거는 그냥 생각한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외워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5-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1번을 보게 되시면 자 그래프가 원점에 대칭인 한 쌍이 있다 얘는 딱 그래프를 보니까 반비례 관계식인 걸 캐치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아하 y는 x분의 A라고 일단 들 수 있다고 맞죠? 예. 그랬을 때 뭐래? 얘가 뭘 지난대? 그래프를 보니까 2, 마이너스 1을 지난대잖아 예. 맞아요? 예. 지나면 뭐라고? 대입하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을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아,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 좀 마이너스 1을 나눠요 곱해요 마이너스 1 나누기 마이너스 1 내가 아까 분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그 분모를 곱해요 그래 분모를 곱해준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니? 마이너스 2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분모를 곱해주려고 분수 나오면 내가 영었어?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답답해 죽겠다 나중에 지우자 마이너스 2를 곱하라고 약분 하면 되겠죠? 예 A는 뭐야? 2요 그래 2라고 그럼 A를 구했으니까 뭐야? 관계식은 Y는 예. X분의 2라고 할 수 있다고 아 A는 2네 어? A가 나 예. 이거 잘못했네 아니 플러스 2네 이거 왜 마이너스 그쵸? 제가 그 이상으로 아, 말하려 했는데 플러스를 곱해 왜 말을 안 해? 그냥 쌤이 맞는 줄 알고 건들면 왜? 왠데? 어 왠지 설명을 해주 쌤이랑 무조건 실수 안 하나 쌤 선생님이 약간 그냥 문제를 바꿔서 제출했어요 아 아닙니다 저는 또 막 보호가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네 그 Y는 마이너스 X분의 2가 된다 이 소리 그럼 이해되십니까? 자 옆에 5-2번 해보세요 5-1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니에요? 맞는데 마이너스 1은 네모분의 x 이런 아 a 이런 게 안 나오는데요 나오잖아요 지금 이쪽이 안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야 엘린트님이 지죠 엘린트님 불쌍하셨다 아니 저 칠판에 칠판에 뭐? 어디 어디? 이런 식이 안 나오는데 뭔 소리야 저기 프리그램에 다 써있는데 그런데 이거 마이너스 x분의 2는 왜 나올 거예요? 지금 설명했잖아 저거 근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러면 여기에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저거 설명해 마이너스 x분의 2 이런 거 아, 이건 똑같잖아 처음 빈칸이 뭐야 처음 빈칸 요 2를 쓰면 되잖아 네 뭐야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2 두 번째 빈칸 네 y는 마이너스 x분의 2네 아우 예스 이해된 거 맞지? 약간? 돼야 될 거야 옆에 풀려면 안 된 부분 질문하세요. 근데 오늘 괜히 그 한 장만 아니요. 한 장. 네. 자 옆에 5-2번 하세요. 음이 너무 좋아서 나를. 이게 아직도 이러고 막 바람 불고. 아까 빗소리 들리던데. 여전해. 저 진짜 선생님. 바람은 아까보다 좀 줄었는데. 선생님 저 엄청 손톱 지금. 무서운 게 여기서 조금만 봐도 비가 보여요 그게 뭔 비가 보이겠지 눈이 이상하고 옆에 봐봐 더 많이 보여 뭘 보는 거야? 어? 귀신 보나 봐 무슨 귀신을 봐 나 이거 귀신이야 조용히 해 있다고 쳐도 A는 혀 있죠
선생님 다 풀었어요. 왜요? 왜? 어 깜짝이야. 선생님 다 풀었어요. 근데 이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아니 진짜 제가 고생해서 풀었단 말이에요. 고생해서 이거. 이거 맞죠? 5-1번 1. 아니라고요? 다 가지고 긴장만 나가요. 근데 와 틀렸어요. 선생님 근데 6은 3분의 A 아닌가요? 근데 제가 다 맞으면은 그냥 A가 그러면 시간 되잖아요. 그래 근데 A가 왜 부가 나와? 에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냥 A는 여기 나누기 3면 뭔 소리야. 가 레슨형부터는 제가 갖고 되겠는데 파기 아 이거 맞아요. 아 아니죠. 대충 어떻게 맞히는지 레이스 같은 거 하셨다. 그래서 개량 체크를 당장 안 나갔지. 좋은 생각인데요. 오늘 프린트까지 해야겠다. 아니에요 그치. 한 장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한 장은 너무 좋아서 안 될 것 같아요. 한 장이 충분한. 아 18이요. 어 올린다. 지금 1번 봤어. 올린다. 아니 너무 18이요. 얘 못하네 어차피. 쟤 못하면서 그렇게 자꾸 반장을 해달래. 그래? 뭐가요? 예. 너 못하잖아. A는 18 아닌가? 아니 저 맞아. 그럼 이거 맞아요? 그럼 이거 맞죠 쌤? 나이스 신내 귀엽다 열심히 풀어. 잠깐만 밖에 나가고 둘 다 맞았어? 어 아니 아 둘 다 한 개 맞았어? 어 이거 맞냐? 아니 나 둘 다 맞았어. 맞아. 영호야 졸리면 졸리게 나가고 그럼 잠이 왔겠어. 조용히 조용히 니들이 뭔데 넌 불구나 말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 앞에 3이 먼저 들어가야 돼. 이거 5-2번이 2번 만져서 봐도 돼요? 아니 다 했어 태원이. 아직 한 명 남았네. 두 명인데요? 아, 너도 남았니? 저 이거 풀고 있어요. 아... 근데 저 다 풀었죠? 성실한 영호씨 누구와는 달리죠? 그 누구가 누굴까? 다 풀었네. 그래 우리도 자 1번의 답은? Y는 X분의 18. 그치 Y는 X분의 18. 2번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X. 그치 Y는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X분의 18. 네 X분의 마이너스 7은 왜 안 돼요? 네? 똑같아!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거 이제 10단지 쉬운데? 근데 요새 약간 쉬워요 이제. 안 물어봤어. 승혁아 너한테 말 안 했어. 안 물어봤어 그것도. 자 142쪽에 7번 하나 풀어줄 거야. 7번 제일 어려운 거 풀어주시네요. 와인의 마이너스 x분의 16이라고 했을 때 자 a, 4를 지났네 그치?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하라 이 소리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대입해. 그치 대입한다고. 대입하면 4는 마이너스 a분의 16. 얘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 했어 선생님? a를 곱해요. 그렇지 아까 분수 나오면 곱하라 그랬지 그치? a를 곱하게 되면 4a 그렇지. 그러면 4a는 마이너스 16 a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제 a를 구하는 거니까 4로 나눠야 되지. 그렇지 a를 구하는 거니까 4로 나눠야겠지. 그쵸 쉽네요. 그럼 a는 뭐예요?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4. 그렇지 a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네. 2번. 이건 쉽고 2번이 어렵겠죠. 아하, 그치. 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24인데 이번엔 뭐래? 두 개를 지난대. 2, 아니, a, 6이랑 2, b. 그럼 둘 다 대입을 하세요. 처음에 얘를 대입하면 뭐야? 6은 그죠?
마이너스 a분의 24. 24가 돼야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a를 곱해. 그치, a를 곱하라고. a 그럼 뭐야? 6a는 24. 마이너스 24. 그렇지, a는? a는 마이너스 4. 그래, 마이너스 4가 나와. a는 그럼 뭐? 이해돼?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를 대입해야겠지, 그치? 2분만 B를 대입하면 뭐야? B는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2. 얘는 바로 나오네? B는 뭐야, 그러면? 에? B는 바로 나오잖아. B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그래, 답 끝.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16? 그래, 그게 답이라고. 뭐, 왜 이렇게 쉽지? 이해돼야 안 돼요. 진짜 어려운 건 없어요? 없어. 자, 141, 어? 142 풀으세요. 다음에 쉴 시간? 네. 와우. 근데 시간 제한 있어요? 없어. 됐어. 다 풀어야 되죠. 네,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와, 10분이면 8분이어서 할 수 있어. 아니, 이건 아니지. 안 돼. 나 진짜 이런 거 좀 무서워. 내 소리 나올 것이야. 나왔어. 나 1번 풀었어. 잘했지. 어떻게 풀어? 근데 이거 아, 얘 나한테 엄청 많이 받았어. 4 지옥. 근데 맞아. 니 진대야. 지도 진대야. 지고 뭔지도 모르지. 그냥 y는 x분의 a 되는 거 구하면 돼. y는 x분의 a? 응. 선생님. 선생님. 아까 선생님. 전화가 잠깐 따따따 이러면서 왔어요. 선생님 여자친구한테 전화한 거 같아요. 따따따따 이러면서 왔어요. 맞아. 오이는 맛있어. 오이. 오이 좀.